자연 분봉한 거를 이제 입식시키는 장면입니다. 예, 여기 유인봉상에 받았다가, 유인봉상에 받았다가, 요, 열통을 설치해 놓고, 지금, 틀었습니다. 그런데, 들들이 지금 잘 들어가고 있죠. 예. 조금만 있으면 뭐 한 5분 10분 안에 다 들어갈 것 같네요. 근데 이제 그 보통 보면 우리 초보자분들이 벌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앉혀 놓는데 벌이 자꾸 도망간다고 그러는 경우가 연락이 많이 오는데 도망을 좀 안 가게 하는 방법을 또 어차피 영상을 찍으니까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. 뭐 알려드린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요 지금 요 통 안에는 벌들이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일반인 그 초보자분들은 뭐 전문가분들은 다 그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초보자분들은 몰라서 벌을 받아 앉혀놓으면 도망간다 이제 이런 인데 그 벌들의 그 모성애를 이용하는 겁니다.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 다른 이제 통해서 그 소비를 한 장을 빼다가 그 벌 유충이 유충이 있는 애벌레가 있는 그 공판을 빼다가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. 요게 요 안에 이제 넣어놨어요. 그러면 벌들이 들어가서 봅니까? 유충이 있죠, 유충이. 애기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애기들 관리하느라고 그냥 집중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틈이 없죠. 그리고 도망갈 이유가 또 없는 게 애기들까지 있는 안전한 집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바로 여기서 적응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앉혀놓으면 거의 도망가는 건 뭐 못 봤어요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또 그 초보자분들이 뭐 그냥 바깥에서 이래 어떻게 한 통씩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판이 없죠. 공판이 없을 때는 이제 그 또 이제 벌이 못 도망가게 하는 방법이 또 있긴 있는데 오늘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오늘은 토종벌을 자연 분봉을 받아서 앉혔는데 벌들이 도망을 못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. 이게 지금 맞아서 여기 띄워놓은 건데 뭐 영상은 미리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바빠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요건 화분가루 가득 채워놨네요. 요 위쪽으로 이제 그 봉판이 쫙 있더라고. 저 봉판 있는 걸 손바닥만한 봉판이 있는 거 두 개를 갖다가 요다가 딱 넣어놨습니다. 넣어놓으니까 이제 벌들이 들어가면 여기 아 이거 좋은 집이 있구나 하고 여기서 바로 이제 오늘 낮 점심쯤 뭐 한 2시간 정도만 있으면 벌써 막 저거 꽃가루 물고 들어갑니다. 그럼 바로 안착된 거죠. 그렇게 이렇게 해서 벌을 안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초보자분들은 요걸 참고하셔서
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 지금 이거 땅바닥에서 이제 이래 하는데 여기서 다 들어가고 나면 요 위에 예, 여기다 이제 올릴 겁니다. 여기도 올려서 해놓으면 뭐 개미나 뭐 여러 가지 그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, 이래서 아, 요거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망이 있느냐면 여기에 어제 오후에 나온 벌인데 요걸 여기에다가 이제 유인봉선에 받아가지고 요 망으로 덮어 씌워서 하룻밤을 잤습니다. 하룻밤을 자서 애들이 아무래도 배가 조금 고픈 상태를 만드는 게 좋겠죠.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. 벌써 이제 들어가가죠? 이렇게 잘 들어가고. 네, 오늘은 자연 분봉 받은 거 벌이 도망 안 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